숨은 장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거 다 열어보셔야죠. 열어보셔야죠. 자. 오, 근데 여기서 뒤에도 뭐 문이 있어. 어머, 어머. 대단하다 이 집. 와. 와 진짜. 와. 뭐야? 심지어 얼마나 깊은지 보세요. 이야, 이게 뭐랑. 아, 여기 손님 다섯은 들어가겠어요. 근데 저기도 또 문이 있어요. 세상에. 저건 또 뭐야? 가볼까요? 네, 저것도 이제. 어떡해, 어떡해. 아, 와. 창이 굉장히 깊다. 어이구야, 창이. 우와. 우와. 자, 가보시죠. 직접 열어보세요. 네. 숨은 공간을 그래서 우리가 네. 살려드렸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아, 왜 이렇게 겸손해지지? 살았어요. 산 거 맞죠? 확 살았어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아니요. 우리 나리 씨도 같이 가서 보세요, 여기서. 같이 볼게요. 같이 가서 보세요. 같이 봐요. 잠깐만. 왜요? 아, 뭔데? 같이 봐요. 누가 아, 있어? 어머. 어머. 아니, 여기 안에 방이 있어요. 방이 생겼어. 이거 네? 이거 어디 있던 거예요? 이거 하원이 방 서랍인데? 스티커랑 그림 보면 느껴지지 않아? 아, 여기 진짜 완벽하게 하원이의 네. 세상이네. 아니. 너무 소름이다 진짜. 너무 새롭죠? 예. 이 위에 이제는 아, 사진. 이 위에 올라설 수 있어요, 방처럼. 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머리 조심하세요. 여기가 아, 너무 좋다. 어, 사진을 이렇게 모아보셨어요. 심지어 라벨링까지 해주셨어요. 어, 사진. 네. 여기 발매트 안마 의자 커버. 박광현 씨 좋아하는 공구 여기 다 있습니다. 네. 아니, 왜 이런 생각을 못하고 살았을까?